제가 두려운 건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의 1년 반여, 1년 몇 개월, 1년 4개월 동안 쉰 것은 한 주 중에 한 3일 쉬었어요. 한 3일밖에는 쉬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녀요. 돈 위해서 다니냐고요? 대부분 돈 거의 받지 않고 다녀요. 사례비요? 제가 필요한 만큼 없으면 받고 있으면 저는 안 받아요. 제가 받는 사례비는 대부분 놔두고 다녀요. 필요할 때는 제가 받아요. 명예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들 700여 명이 모인 곳에서도 저는 마음껏 할 만큼 했어요. 장로님들, 감리교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감리교회들 전체 장로님들 천몇백 명이 모인 그 집회에서요. 얼마 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전화를 숙여서 받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왜 다들 저렇게 살까? 밖에 나가보니 장사치들이 이 안마기를 파느라고 거기 15땡가 안마기를 놔두고 팔았어요. 성경을 팔고 뭐 별 잡상인들이 다 왔었어요. 장로들이 예배는 안 들어오고 거기서 덜덜덜덜거리고 안마들을 받고 앉아있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못해요.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면 큰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우리 감리교회는 장로님들의 힘이나 목사님들의 힘이나 아니 오히려 장로님들의 힘이 커져가고 있어요. 소리 질렀어요. 저 장로가 전화 받고 있는 거 봐라. 저런 사람들을 장로로 뽑아서 이제 우리 감리교회는 망하게 됐다. 감독 선거할 때 돈을 서로 주고받고 10억을 써야 당선이 되고 장로들은 돈을 달라고 쫓아다니고 이 감리교회는 기독교는 세상에서도 그런 짓을 하면 교도소를 보내고 당선된 녀석들은 교도소로 다 보내는데 돈을 주고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데 어찌 우리는 이런 모습이냐. 이 썩은 더러운 것을 한강물을 꺾어다가 여기다가 처박지 않으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마치 중세시대 같아요. 헌금을 강조하고 큰 교회를 짓고요.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들이 돼요. 교인들은 떠받들어줘요. 100평이 넘는 집에서 살고 두 부부가 살며 뭐 40억, 60억짜리 집에서 살고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요. 부끄러워서 혼났어요.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 붙들고 울고요. 자기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하며 마지막 삶들을 정리를 해야 될 텐데 큰 교회를 한번 해보니 이게 할 맛이 나거든요. 자기 자식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너는 풍성한 삶을 누려라. 너무나도 좋은 회장 같은 자리에 아까워서 놓질 못하여 자기 자녀들을 그 다음 대대로 물려줘요. 저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같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분명히 종이라고 하셨으니 야 이거 목사가 되는 그 순간에 노숙자에게 내려가게 해주세요. 절대 교회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저는 자식 사랑 안 하는 줄 아세요? 저는 바보인 줄 아시나요? 그 아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을 제가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그 아이가 이 버클리에 와서 공부하러 왔을 때 주님이 아세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하나님, 얘는 신학대학을 가야 될 애가 아니 버클리가 웬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부터 제가 땡깡을 부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쓸데없는 공부를 하고 의사가 돼요. 이제 다 끝날 무렵에 저는 하나님 나라 돌아와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요. 저는 다 면허증도 다 찢어버리고 모든 관계되는 서류 다 찢어버리고 이 길을 왔어요. 하나도 쓸데없는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 왜 거기 보내셨어요? 신학을 하게 해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아이를 병으로 때리세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인지요. 병으로 때리셨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세상에라니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이에요. 저는 할렐루야예요. 얼마나 할렐루야였는지요. 그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머리도 좋아요. 하나님 때려도 살짝 때려주세요. 향수병에 걸렸더라고요. 아,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기숙사에서 밤낮 찔찔거리고 우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저보고 밤낮 그랬거든요. 저놈은 저거 어떻게 된 게 지혜미 치마 폭에서만 놀고 아이고 저게 어떻게 뭐가 사람이 될까. 우리 아들이 저를 딱 닮아서 얼마나 할렐루야인지요. 하여튼 옆으로 말씀이 옆으로 갔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자녀가 됩니다. 다 준비하면서 천국만큼은 준비하지 못하는 미련한 여러분들, 이것도 설교 하나로 듣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껍데기만 하나님의 자녀인,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그 사실에 악을 쓰고 울어도 이미 시간은 지나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끝나버린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를 했으면은 회개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성령님의 음성 들으려면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 그것만 지키기만 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이 목사님을 처음 배웠을 때, 처음 뵈니까 참 어디 집회 가면 제일 힘든 게 저는 숙기가 없어요. 말을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아이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걸 잘 못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면 밥 먹을 때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못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더 한 목사님이 계시면은 끝날 때까지 뭐 밥 먹고 씻고 그 다음에 멀뚱멀뚱 서로들 이상해가지고요 그러고 있다가 그냥 집회 시간에 보자고 하고 그냥 헤어져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면은 이게 같이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오자민 목사님이신가요? 예? 아, 벤자민 목사님이요? 아니시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벤자민 목사님이요? 예? 그 오자가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예? 아, 벤자민 오 목사님이요? 아, 죄송해요. 이 맨 처음에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는 좀 이렇게 친해지기가 좀 그랬어요. 좀 껄끄러웠어요. 그런데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오늘도 또 같이 만나 뵙고 점심을 같이 했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둘이서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 했어요. 그 이제 목사님이 아까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여보, 나는 목사도 아니야. 목사를 관둬야 될까 봐. 근데 사모님이요, 그런 관도 그랬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얼른 생각난 게, 야 정말 나는 결혼 안 하길 참 다행이다. 한 20년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 정말 끝까지 혼자 살아야겠다고 하는 결단을 했어요. 아, 괜히 농담입니다. 아,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런 이제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얘기를 자꾸 하고 목사님도 목사님 얘기를 하시고요. 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냥 친해지지도 않고 갑자기 이렇게 만나가지고 뭘 성령님에게 어느 날 뜬금없이 힘들 때 아이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나도 저 목사님 들은 거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헛것을 듣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하고 친해져야 돼요.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설거지 하다가도요, 성령님 저요 오늘이요
아이고 이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고민이에요. 어떻게 좀 함께 좀 해결해 주세요. 뭔 문제 있을 때마다 그분하고 설거지하면서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방바닥 쓸면서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해지지 않으면은 그분도 어색해 하시거든요.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혼자 집에서 삽니다. 혼자 이제 저희 방에서도 애들이 한 3명 정도가 같이 살아요. 제일 말 안 듣는 애, 제일 이게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은 애, 맨 끝에서부터 세 번째 아이까지 그렇게 해서 제 방에서 자요. 그리고 제가 밤에 잘 때마다 그 아이들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일찍 잠에 골아떨어져요. 그럼 저는 제 방에서 자면서 같이 그때서부터 대화가 시작이 돼요. 아, 우리 교회 교인이 이상한 물건을 하나를 저에게 두 개를 줬어요. 하나는 좀 얇은 거, 긴 이 벽이에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벽에가 큰지 이만해요, 벽에가요. 그 또 하나는 퉁퉁한 비계를 큰 거를 줬어요. 그래, 얇은 거를 좀 이렇게 가느다란 것을 비고 자면 목이 이렇게 제껴지고요. 큰 거를 이렇게 벼보면 이게 잘 벼지지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용도인가? 저는 그 용도를 몰랐어요, 자리요. 어느 날, 그 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는 처박아 놓고요. 그냥 하나를, 이게 얇은 거를 하나를 갖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걸 한번 이렇게 끌고 다리를 올려놔 봤더니 얼마나 편한지요. 아, 이거구나. 그리고 이제 그 퉁퉁한 것도 한번 이렇게 안고서 다리를 올려놓으니 얼마나 편한지요. 이게 이분이 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의 배려요. 그죠? 이렇게 좀 날씬한 것을 좀 이렇게 원하면은 그걸 붙들고 자고 이 통통한 벽에 있으면 그걸 붙들고 자라고 두 개를 준 것 같아요. 하여튼 여지없이 이제는 그 정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예, 그거 없이는 못 자요. 근데 저는 이렇게 큰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붙들고 탁 하고 발을 올려놓으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밤에 그렇게 잠이 시작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중얼거리기 시작을 해요. 성령님, 아, 이 교회에 정말 왔는데요. 아이고, 나 어제는 그랬어요. 어제는 아, 성령님, 아, 왜 그렇게 도대체 왜 이렇게 입에 침이 말라서 수도 없이 그걸 마시면서 하게 왔고요. 아니, 도대체 제가 약을 잘못 먹었나요? 하면 병이 걸려서 그랬나요? 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 좀 어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는 몸이 아프면서도 죽어라고 이제 캐나다에 가가지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정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잠이 들거든요. 그럼 성령님하고 함께 자는 거예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않아요. 힘들었던 얘기, 아, 제가 여기 왔으니까 꼭 우리 아이들 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 사고 안 나게 해주세요. 제가 없어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 저도 모르게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성령님, 저 지난밤에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또 함께 해주세요. 이 베니 힌 목사님인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책을 성령님 안녕하세요라는 책을 봤어요. 이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더군요.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한대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분은 성령님과 교통하는 분이다. 금방 알았어요. 왜냐하면 인사를 하고 그분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틀림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난 그 하나님과 성령님도 저는 대화를 해요. 이렇게 늘 대화를 해요. 좋은 거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조금 나쁜 자리에 앉고 먼저 이것을 마시려고 하다가도 좋은 거면은요,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제가 먹을게요. 그리고 기도는 저는 그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님 먼저 드세요. 그 다음에 제가 들을게요. 드셨어요? 그럼 제가 들게요. 아멘 하고 제가 마셔요.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좋은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실 그 일들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지나가는 찬스가 있으면 성령님 좋아하시겠다 얼른 잡아서 도와도 주세요. 옷도 벗어주세요. 할 것 없으면 힘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그렇게 성령님이 기뻐하시겠다고 하면 그거 하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저는 우리 아버님에게 1월 1일 날이나 구정에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세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휘장이니 뭐니 애들 다 못 들어오게 문을 다 잠궈버리고요. 성령님, 저는 우리 성령님 우리 아버지보다 백배 천배 만배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아버지에게
세배 한 번 했으니까 성령님 20번 해드릴게요. 성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20번을 해요.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어느 서커스단에 어린아이가 그날은 휘장이 뭐가 이 기둥이 잘못돼서 하루를 쉬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 주일날이었는데 이 꼬마가 가만히 보니 애들이 자기 또래 애들이 교회를 가서 얘도 쉬는 날이니까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른대요. 남들은 다 돈을 그 돈을 내는데 지는 돈 낼 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드리고 온 거예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날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돈도 못 드리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가 늘 하던 서커스 그 기계를 그 공도 가져가고 뭐 우산도 가져가고 그래서 밤에 몰래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저는 돈도 없고 드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제주를 넘고요. 공도 굴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기쁘게 해드리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것을 했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이 나쁜 녀석아 여기가 어딘데 여기 와서 뛰고 그래. 그러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할 때든지요. 애들이 정말 귀한 일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러면 잠자다가도 성령님 제가 노래 하나 해드릴게요 하고 노래도 해드려요. 찬양도 해드려요. 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분하고 모든 삶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분이 어느 날 말을 걸어오세요. 어느 날 내게 깜짝 놀랄 만한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것서부터요 뭐 어마어마한 큰 일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작은 것이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면서 뭘 제일 슬퍼하실까?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이요. 그렇게 그냥 바보같이 사세요.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얼마나 신이 나는 줄 아세요? 그러면 들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내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무언가 이걸 헷갈려요.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너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버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걸 왜 구별을 못해요? 너무나 쉬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수퍼가 하나가 나왔는데 수퍼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 미장원이 나왔는데 내가 이 미용기술이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 오늘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할 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포를 해야 되나 미정을 해야 되나 이게 얘를 뭐라게 해줘야 될까 이러는 분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세요. 어떤 걸 하면은 이가 많이 남고 어떤 걸 하면은 주의를 잘 지킬까 그저 이런 걸 보고요. 장사 돈 많이 남을 걸로 택하세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이 수포를 하나 미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어느 곳에서 내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열심히 살아가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라고 하죠. 그걸 늘 읽으세요.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걸 늘 읽어요. 죽을 때까지 읽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늘 묵상을 하고 한 구절이라도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살다가 보면 죄가 내 앞에 탁 나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요. 이기고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늘 깨끗하게는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조금이라도 노력하며 살면은 성령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와요. 아이고 나는 더러워서 안 올 거야. 천만에요. 성령님은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어쩔 줄을 몰라하는 분이에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꼭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얘기를 듣기 시작을 하면은 생명을 걸게 돼요. 세상에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아셨죠? 그걸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열심히 하며 그냥 왜 안 들리지? 이거 아 내가 지금 일주일이나 했는데 안 들리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아예 늘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언젠가
성령님이 필요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줄로 압니다. 그 음성은 틀림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어쩌다 기도하다가 뜬금없이 생각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다 틀려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음으로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벌써 그렇게 하고 났더니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건 한 10분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만큼 많은 시간이 지났군요. 그래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간 분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에요. 저희 할아버님은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렇게 종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딴 길로 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할아버님에게 가장 가슴이 아프셨어요. 가끔 가다가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 종의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 집에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신경질이 났는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할아버지 방 문을 두들겼어요. 우리 할아버님은 90세가 거의 다 되셔서 원고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반말도 안 하세요. 아이고 우리 장손 오셨나. 제가 할아버님은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할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뭐야? 하면서 놓더니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제가 종의 길을 갈 거예요. 이제 이 가정에 목사의 대를 이을 거예요. 할아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우셨어요. 나이가 90이 다 돼가시면 눈물들이 없어져요. 소리만 그냥 하시죠. 그런데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일로 오라고 하셨어요. 제가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자 할아버지는 저를 끌어안아주셨는데 저는 할아버지가 크신 분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왜소한지요. 제게 제 살에 닿는 것은 다 뼈들 뿐이었어요. 배짝 마르셨어요. 얼마나 좋아하면서 우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요. 하나님 이 아이의 우리 집안에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장손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장손이 목사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내게 살아있는 동안 보게 하셨니? 그러면서 기도하시는데 이 아이는 꼭 성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만 보기만 하면은 야, 이 목사 한수 언제 봤나?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회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하고 함께 가서 감독님들, 전체 감독님 있는 데서 무릎을 꿇으면은 우리 할아버님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요. 그 다음에 전부 다들 손을 얹어 목사 안수식을 합니다. 할아버님은 그게 하고 싶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저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니까요. 언제 목사 안수 받지? 할아버지 신학대학원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가면은 언제 목사 안수 받지? 할아버지 일주일 전에 물어보셨잖아요. 이제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지? 할아버지 3년 남았어요. 할아버지 이제 1년 남았어요. 할아버님은 이 개고기를 잘 안 잡수셨어요. 내가 박전도사 안수하러 가려고 게장국도 내가 먹어요. 내가 하루에 30분씩 방배동 카페 골목을 다니며 전도했는데 이제는 내가 다리에 힘을 얻으려고 1시간씩이나 걸어서 전도를 해요. 우리 주님이 내가 박전도사 안수받는데 가게 해주실 거야. 그러고 그렇게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런 얘기하실 때 참 눈물이 났어요. 어느 경우는 할아버지 이 달력을 보니 빨간 줄로 XXX표를 치셨어요. 봤더니 제가 안수받을 날을 꼽고 계셨어요. 얼마나 남았니? 6개월 남았어요 할아버지. 얼마나 남았니? 3개월 남았어요 할아버지. 그때 저희 할아버님 연세는 95세였어요 평생을 목회를 하신 분이고 이 성자의 삶을 사신 분이에요. 무소유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담도가 막히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담도 수술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체력이 확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안수받기 6일 전이었어요. 할아버님 방에 들어갔을 때는 비스듬한 의자에 누워 계셨고요. 눈이 퉁퉁 부셨고 얼굴도 부으셨어요. 손을 보니 손이 수북하게 부어 있었어요. 다리를 보니 다리가 퉁퉁 부어 계셨어요.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계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밀어서는 안 되겠는지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며 아래를 가리켜서 아, 맨 처음에 무슨 말씀인가 하다가 안수를 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얼른 가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님은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신지 모르는데 콧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콧소리를 하시더니 마지막에 분명히 제가 알아들은 말씀은 성자라는 말씀 한마디밖에는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이 할아버님에게 평생을 목회를 한 할아버님, 이제 저는 6일 후면은 목사 안수를 받게 돼요.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이 목사의 길을, 저도 알지 못하는 이 길이에요, 어떻게 가면 돼요? 꼭 한마디만 말씀 좀 해주세요. 아무도 없었어요. 할아버님은 갑자기 막 움직이셨어요.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나지도 않고요, 막 뻐둥거리셨어요. 그 얼른 이 스펀지 그 벽에를 갖다가 할아버님 뒤에다 이렇게 좀 해드렸습니다. 해드리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8시간 후에 돌아가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셨어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제일 천한 낮은 곳에서 섬겨라. 변명하고 살지 말아라. 그 네 말씀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 꼭 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어쩌면 그렇게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리고는 나를 들어 침대에 넣어달라고, 뉘어달라고 했어요. 아이고, 얼마나 가벼운지요. 뼈와 가죽만 남아 있으셨어요. 이렇게 뉘어드렸더니 나를 벽을 보게 밀어달래요. 이제 세상을 안 보겠대요. 그래서 벽 쪽으로 밀어드리고 조용히 계셔서 저는 안성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다시 또 가봤더니 소천을 하셨더라고요. 이 제가 재작년에 플러싱 뉴욕에 플러싱 제일교회인가요? 감리교회 그곳에 집회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제 사촌동생 녀석이 거기 여기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그런데 어떤 한 타임에 새벽기도 시간이었나? 낮이었나요? 우리 우영이가 사회를 보고 제가 거기 강사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 아이가 저를 얘기해서 저는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이 할아버지가 우리 이 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모습을 봤어야 하는데 정말 꼭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거지같이 살고 담배 냄새 풍기고 술 냄새 풍기며 할아버지 앞에 가서 있으면은요, 숨을 안 쉬고 있으면은요, 할아버지는 벌써 냄새를 맡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던 세상에 살던 제가 할아버지의 평생의 기도의 소원대로 종이 되어 그곳에서 사촌동생과 함께, 제일 할아버지가 또 사랑하셨던 그 아이와 함께 집회를 하는 이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왜 이렇게 할아버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든지요. 정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좀 똑바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안성에서 그러고 이제 할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안성에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심고 평생을 내가 이 담고 살아가야겠다. 근데 어느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였어요. 우리 집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여자애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내려갈 수 있는 제일 밑바닥 인생의 여자가 아기를 하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기에도 버리고 거기서 못 기르고 여기도 주고요 저기도 주고 하다가
어린아이 4살짜리를 우리 저에게 데리고 왔어요. 목사님이 애를 잘 기른다고 하니 이 애 좀 맡아달래요.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4살짜리가요. 오줌도 싸고 그러던 아이요. 도대체 이 아이를 저는 혼자 사니까 이 아이 4살짜리를 어떻게 이 목욕을 시켜야 될지 물을 떠놓고 너 혼자 들어가서, 걔도 여자 아니에요. 너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좀 닦고 머리도 좀 감고 어떻게 나와봐라.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그 4살짜리가 자기 속옷도 주물러서 빨아요. 혼자 머리빗까지 다 닦고요. 그러고서 갈아입고 나와요. 그거 창피하니까 자기 속옷을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말려놓고 걸어놓고요. 그런 아주 영악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이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중국집에 가서 우리 집 아이들을 전부 짜장면을 사주셨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아이 수빈이는 어떻게 됐나요? 목사님을 너무 잘 챙겨주더래요. 제 옆에 와서 물도 따라주고요. 목사님은 고기 못 드시니까 채소를, 야채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정말 아주 다 귀한 아이예요. 그런데 그 중에 4살짜리하고 살고 있었고, 또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짜리 하나가 그렇게 우울하게 살고 있는 우울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 일로 와봐라. 한번 그렇게 교회로 데려왔어요. 남의 집 아이를. 그래, 너는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둡니? 고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네 고민을 풀어줄게. 이 아이 입에서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이 아이 엄마는,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아버지 친구하고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 녀석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 아버지가 한번 이 아이를 6학년짜리, 5학년짜리를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한번 하고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자기 딸이 그런데도 얘가 엄마한테 얘기하면은요, 이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이 애만 때리고요. 이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든지. 짐승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들이더라고요. 너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나하고 살자. 그 교회에다가 이제 함께 이 의자에 하나를 주고 이 거기에 살게 했어요. 얼마나 애가 행복해하는지요. 어느 날 살고 있는데 늘 밤만 되면은 이 부모가 와서 다 때려부셔요. 애 내놓으라고요. 아, 애가 피하지 못하여 막 도망다니면 잡아가지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이 2층에서부터 질질질질 끌고 내려와서 애는 죽는다고 울고요. 저는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요.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막 따라가고요. 그것밖에는 제가 해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집에 갔다가 술 취해서들 다 자니까 맨발 벗고 교회로 다시 도망을 와요. 그 아이를 다시 아빠가 다시 이 목사 어디 갔어?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오면은 얼른 이 강대상 밑에 숨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도 얼마나 매를 맞고요. 머리도 잡히고요. 멱살도 잡히고요. 와서 교회는 다 때려부시고요. 그래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때 되면 문을 다 잠궈버려요. 밑에를요. 셔터까지 다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돌을 던지고 동네방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딸 내놓으라고요. 내 딸 목사가 데리고 잔다고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2층에서들 그럼 경찰에 신고해버려, 저거 저 목사 경찰에 신고해버려, 난리 법석들을 펴요. 동네에서요. 그러는 날들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결국은 부모가 포기를 했어요. 이 아이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이 아이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벌써 그런지가 오랬는데 어느 날서부터는 제가 밤이 껌껌해지면은요 막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이 날씨가 이 밤이 이렇게 좀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은요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서 차를 세워놓고 저도 모르게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왜 이런 병이, 내가 정신병이 걸렸나. 알고 봤더니 주님, 성령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안해요?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해만 지면은 어쩔 줄을 몰랐는데 이게 왜 그래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가르쳐 주셨어요. 내 종아 이제 편한 마음을 먹어라. 너는 해가 질 적에 그 아이의 부모가 찾아와 너를 힘들게 했지 않니?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쌓였을 것이다. 쌓였다. 해가 질 때 그 부모들이 와서 그렇게 땡깡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만 지면 불안했구나. 주님 이제 다 잊어버릴게요. 주님의 위로가 있는 그날 저녁서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이 아이하고는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예, 6학년짜리가 중학교 1학년이 됐고 2학년이 됐고 3학년이 됐어요. 제가 아이를 키보드도 가르쳐주고요. 아이는 아주 행복하게 잘 자라나고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아이가 없어져버렸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불호령이 내렸습니다. 저를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봤더니 교장실에 교장, 교감, 뭐 무슨 양호 선생님, 담임 선생님 뭐 잔뜩들이 있었어요. 저를 벌레 본 듯 했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있었더니 애가 애를 이렇게 키웠네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아이가 병들었대요. 그래? 애가 성병 걸린 거 아니에요. 애가 유방이 다 터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다 지 책임 아니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를 데려오래요.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머리는 부수수하고요. 머리를 푹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너 아프니? 우리 병원 가자고. 그리고 예,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 아이를 데려오고 나오는 제 뒤에다 몹쓸 소리를 했어요. 뒤로 돌아서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꾹 참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너 아프면 병원 가야지. 그동안 어디가 있었니? 그리고 이제 병원을 데려갔어요. 다 치료가 됐어요. 아마 한 일주일 치료를 받았나요? 여기도 다 쬐을 것 쬐고 성병도 전부 다 치료를 받았어요. 저는 왜 그런지 이미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서 나오다가 그 오빠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 갔다가 휴가 나온 오빠하고 만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빠 품이 그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고 싶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 오빠하고 휴가 나온 오빠하고 열흘간을 아이가 같이 지냈어요. 그러면서 성병이 걸렸고 뭐 이렇게 유방이 막 곪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아마. 그냥 우리 집에는 다시 들어올 수는 없고 무섭고 막 냄새는 나고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양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양호 선생님이 보니 이 지경이거든요. 너 누가 그랬어? 이건 누가 이렇게 했어?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 학교에서는 다들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치료가 다 끝나는 날 이 아이 손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지? 너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 정말 감사하다.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옛날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돌려주세요. 하나님, 꼭 이제는 다 깨끗하게 치료해서 병균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옛날에 사랑하던 그 주님의 아이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애가 막 울어요. 왜 저보고 가만히 있었니? 괜찮아. 너는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냐? 그리고 고등학교는 딴 데로 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애들하고 돌아다니며 이 애들하고 노느라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너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리고 있는 목사가 강제로 너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네가 그 병에 걸렸다고 하면 너 창피하지 않잖아. 염려하지 말고 저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다녀라. 얘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로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오빠가 사실 이렇게 했고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 죄도 없는데 목사님하고 병원 가서 다 치료하고 났는데 그냥 목사님이 한 걸로 해라. 그래야지 네가 창피하지 않느냐. 이걸 양호 선생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양호 선생님이 선생님들에게 다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에게 얘기했어요. 저를 경찰서에 저기해서 저를 잡아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또요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네들끼리 또 막 별 얘기들을 다 하는 거예요.
죽였다가 살렸다 죽였다.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나올 때 되면은 2층에서 문이 열리고 저놈이야 저놈, 저 목사야 저 목사. 얼마나 창피한지요. 걔네 부모가 와가지고 소리소리 질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성초등학교 후문 쪽에 있었습니다. 골목이에요. 거기는 문방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문방구 아저씨가 나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제가 지나가면 쑥 들어가요. 자기 부인을 불러와요. 저 자식이래요, 저 자식이.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들어가서 볼펜 한 자루라도 사면서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쟤네 아버지가 그랬어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주님이 아시면 되지 뭐.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저 사람들은 뭐 예, 그래봐야 소용없지. 우리 주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제가 안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를 창피해서 지나가. 이 밤이 늦, 이 일찍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 문방구가 문이 닫아야 그 앞으로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문방구가 이 닫을 때까지 밖에서 있다가 창피하니까요. 그러고서 몰래 들어가기도 했어요. 학교에 그 소문이 선생님들 사이에 퍼졌고 이 선생님들이 다른 선생님을 만날 때 제 얘기를 했어요. 이 그 또 다른 교회에서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얘기했고요. 이 삽시간에 평택과 안성에서 저는 유명해졌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러 찾아오기도 했어요. 얼마나 우스웠는지요. 목사님들이 전화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정말 변명 안 했어요. 전 제가 안 했다고 안 하고 그냥 주님 알아주시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봤다고 하셨어요. 또 변명하고 싶어도 정말 내가 안 그랬다고 하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해서 잠도 못 잤어요. 그러나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했더니 주님은 놀랍게도 그 사건을 통하여 저를 유명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성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람들이 입에서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저건 만들어낸 얘기일 거야. 사람들끼리 서로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 얘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와서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정말 왜 그렇게 야 그분은 몇십 년간을 이 95세가 될 때까지 목회를 하시고 귀한 것을 깨달으셨구나. 그것은 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에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요. 교회에서 조금만 억울한 일만 귀에 들리기만 하면 가서 따지기 시작을 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요즘 오죽한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은 주님을 위하여 억울한 얘기 한마디도 안 들으려고 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광만 얻으려고 했지 십자가 지는 일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결단코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의 영광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생각을 바꾸세요. 가치관을 바꾸세요. 주님을 위하여 나는 고난을 받겠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에서도 억울한 일 당해도 나는 입 다물고 있겠다.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을 통하여 바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제가 이제 오면서 우리 교회에 주일 우리 교회에 강사를 제가 없는 동안에 누구를 청빙을 할까? 주님, 꼭 제가 없는 동안에 이 제가 못 주는 것을 우리 교인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는 그 강사를 반드시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며 저는 가슴 두근거리면서 기다렸어요.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기도를 오래 했거든요. 꼭 그 사람이 하나님.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제가 존경할 수 있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분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누굴까? 어느 분일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는 바빠서 제 일을 보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누구를 모셔야 될까? 기도하며 한번 선정을 해보자. 몇 명이 쭉 올라왔어요. 가능한 분이요. 주일날 설교 쓱 보다 보는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이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삭 목사님. 그분에게 얼른 전화를 걸라고 했어요. 이분은 1년 내내 시간이 없는 분이지만 유일하게 이번 이 돌아오는 주일이요, 그 주일날 시간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분의 얘기를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이시니까요. 아, 목사님 아시네요. 그죠? 이삭 선교사님이요. 그분을 제가 한번 만나게 됐어요. 보게 뵙게 됐어요. 이분이 얘기해 주는데 충격이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이북 사람이에요. 다 건너왔는데 이 교회에 오셨었습니까? 아, 그렇군요. 이분이 다 이렇게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피란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돈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굶고 있는 걸 보고 이 적십자병원인가 어디 가서 자기 피를 팔아서 목사님의 쌀을 사다 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는 교회 건축을 위하여 이 눈 하나를 팔려고 병원에 갔더니 눈을 안 받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눈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이 아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습니다. 넌 북한 땅에 꼭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미국을 가야 한다. 미국의 시민이 되어 그곳에 전도를 해라. 그래서 그분은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오게 됐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북한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갔죠. 온갖 고난을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다 당했어요. 입에다가 호수를 넣고 막아버린대요. 그리고 물을 틀으면은 항문으로 막 틀으면은 항문으로요 피가 나온대요. 이렇게 대변이 나오다가 피가 나온대요. 기절해버리고요.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했는지 정신의 이상이 됐어요. 미국에 내려왔는데 비행장에서 자녀들과 아내도 못 알아보고요.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 여기서 치료를 받고 또다시 북한을 들어가 결국은 그곳에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김일성 도로를 이렇게 닦았다고 그래요. 김일성 도로를 닦고 있는 중에 한 곳이 푹 들어갔답니다. 봤더니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대요. 그래서 얼른 이제 그 경찰들을 불렀답니다. 경찰들을 불러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대요. 그 예배를 여러분 북한에요. 제가 그쪽에 좀 관여를 했었어요. 지하교회가 없을 것 같죠. 지금도 정말 처절해서 견딜 수 없어요. 생명을 걸고요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여기서 자세히 못해요. 얘기 못해요. 정말 들어갑니다. 복음을 들고 그쪽으로 들어가요. 나왔던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고 생명을 걸고 그 복음을 외우고요 그러고서 그곳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종말이요 만든 데도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구멍에서 다들 나오게 됐답니다. 보니까 예수쟁이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바로 직결처형이랍니다. 어디 뭐 수용소 보내고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 마을 사람들 다 불러모으고 밧줄을 이렇게 메고 의자를 갖다 놨대요. 어린애에서부터 이 지도자까지 다 있었답니다. 그 어린아이를 먼저 이런 악질들은 먼저 부모가 부모 가슴을 아프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린애를 먼저 밧줄을 목에다 걸고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엄마 무섭다고 애가 막 소리를 질렀더래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너 천국 가지 않니? 우리가 지금 시간 이 시간을 위하여 여태까지 고생해 왔잖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데 다리를 탁 차니까 애가 뻐둥뻐둥뻐둥뻐둥 매달려서 죽었대요. 그렇게들 죽이다가 드디어는 지도자를 죽일 차례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을 양쪽에다 박고 이거는 그렇게 악질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 이제 브루도자 크레인 그 브루도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예, 다리서부터 천천히 올라가라. 천천히 깔아 죽여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천천히 브루도자로 깔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다리 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니까 이 지도자가 아글아글 쓰더래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뭐 기도나 제대로 나오겠어요, 거기. 악을 쓰고 오는데 무릎까지 오는데 아글아글 쓰더래요. 천천히 일부러들 웃으면서 천천히 그 브루도자를 밀고 왔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릎까지 오자마자 저기가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 우리 교회에 이번 주에 오시는 이삭 선교사님 말씀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뜨겁게 받았는지 몰라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하더군요. 그 북한의 지도자가 그 성경 가르치는 지도자가 바로 그 찬양을 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깔고 머리까지 다 지나갔대요. 하나님께서 이 브루도자가 밀고 들어오니 하나님께서 고통을 인쳐주셨구나. 아, 이분에게 마지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했구나.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요. 그분이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도대체 아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목사 관둬야 될 것 같아. 제 그 생각이요. 아까 그렇게 저도 났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511장 제가 찬양을 목이 아파서 잘 못하거든요. 아까 했던 분들 좀 나오셔가지고 다 나오셔서요. 여기 계신가요? 다? 아, 좀 나오셔서 우리 찬양 뜨겁게 하고 오늘 한번 통성기도로 한번 해보죠. 이 찬양 끝나고 한번 우리 죽도록 한번 기도해보죠. 정말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을 좀 변화시켜달라고, 정말 우리들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511장 우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몸이 아픈 분들이 있으면은 여기 나와서 쓰시면은 제가 몸이 좀 괜찮은 조금 나아졌으니 제가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몸 아픈 분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뜨겁게 51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